내년 총선에서 광주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송영길 전 인천시장이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은 명분도 없고 야권 분열로 총선에서 필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서구 을 출마설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은 동기와 상관없이 야권 분열을 초래해 내년 총선 실패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당시 한광옥 씨가 만든 정통민주당 때문에 수도권의 민주당 의석이 적어도 6석이 날아갔다며 명분도 리더십도 없는 천정배 신당은 수도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명분과 동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동기와 상관없이 저는 야권 분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천정배 의원은 신당을 창당할 만한 자금력이나 조직력이 없다며 평가절하하면서 신당 창당은 지난 4.19 보궐선거에서 천 의원을 당선시켜준 광주 민심을 잘못 읽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서구을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우리 당이 2017년 정권교체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 저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송 전 시장은 내년 총선과 상관없이 내년 5월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 당권 도전 의사는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